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도 카페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35세 남자분인데요. 29살 때부터 프로페시아를 5년 동안 복용하던 중 기억력 저하, 인지기능 저하, 우울감 등으로 약물을 중단하였고 6개월 이상 중단 이후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호전돼서 경과를 보던 중에 다시 정수리 쪽에 탈모가 진행돼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다시 4, 5개월 지나니까 기억력 및 인지 저하가 생겼어요. 그래서 프로페시아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고 아부다트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아부다트를 복용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부다트도 이런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는지 여쭤봅니다.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일단 브레인 포그 현상, 그러니까 브레인 뇌죠. 포그는 안개, 뇌가 이제 안개 낀 것 같이 좀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도가 떨어진다, 인지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긴 이제 부작용 이름인데요.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작용은 아니에요.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도 이거를 얘기하는 분은 거의 뵌 기억이 없습니다. 온라인상으로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실제로는 뭐 굉장히 드문 부작용으로 생각해요. 이 이제 포스트 피네스트라이드 신드롬이라고 해서요. 피네스테라이드, 프로페시아 계통약이죠. 이걸 먹고 이걸 약 이런 증상이 생기는 사람을 PFS, 피네스테라이드 복용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, 왜 이런 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이 있는데 이제 뇌혈관 장벽 BBB라고 그래요. Blood Brain Barrier, P 뇌 장벽이죠. 그러니까 뇌를 싸고 있는 이제 혈관이 장벽 효과가 있는 건데 이 BBB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약물들은 이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두테스트라이드, 그러니까 이 아보다트에서는 사실 이 포스트 피네스트라이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피네스트라이드 복용 후 증후 후 증상이 보고된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이 약을 만드는 아보다트를 만드는 제약사가 GSK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문의한 결과는 일단 보고된 게 없다고 해요. 이런 증상이 보고된 게 없고 그 이유는 그 피네스트라이드보다 두테스트라이드가 분자량이 커요. 분자량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. 분자량이 커서 이 아까 말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자량이 한 42% 정도가 더 크거든요. 피네스트라이드보다 두테스트라이드가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증상이 적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이론적으로 실제로 이게 정립된 이론은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. 그 브레인 포그 증상, 피네스트라이드 복용 후 증후군 PFS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보다트 계통의 약으로 한번 바꿔서 실제로 그런 증상이 감소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 시도해서 사라지면 계속 아보다트 드시면 되는 거고요. 아니다, 똑같이 있더라 하면은 이런 설에 대해서 좀 반증이 되는 거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PFS 피네스트라이드 복용 후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